들어간다. 네. 준비하고 있어? 네. 테레야! 테레야!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말 놔도 돼. 네, 네, 네 제가. 거의 동갑일 걸 우리. 정신 연령이. 네? 네. 좀 이렇게 다리도 좀 꼬고. 괜찮아. 네. 첫인상이 너무 좋다. 아, 감사합니다. 나는 네. 나는. 아, 저 워낙 제가 많이 영상으로 찾아뵀어가지고. 엄마가 나 아실까? 아세요. 그래요? 저희 아버지도 아시고요. 그래 알았어. 확실하게 고마워. 아시고. 네. 오늘 잘 놀아보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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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님께서 이제 곧 걸그룹으로 데뷔하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걸은 아니고 사실 나이가 좀 있고 우리가 평균 나이가 165? 네? 165인가? 115? 아, 네. 그 정도니까 거의 우리들은 할매 그룹이라고 하지. 예? 네. 아, 네. 걸그룹이십니다. 네. 아니, 그럼 곧 데뷔하시는 거면? 곧 데뷔합니다, 선배님. 네. 자, 무슨 말씀? 저희랑 같은 이제 5세대. 5세대. 그룹으로. 네. 아, 우리 그럼 동급인 거야? 네, 네, 같은 네, 세대 데뷔한 그러니까. 그룹인 겁니다. 동료인 거죠. 네. 그 박진영 JYP가 네. 이제 프로젝트 해가지고 네. 우리가 활동 막 할 때 네. 이제 그때 JYP가 신인이었거든. 아. 근데 하도 예쁜 짓을 많이 해서 우리한테 귀여움을 독차지 받았어. 오. 그래서 요번에도 이제 걸그룹을 이제 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진영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섭외를 했었으면 안 했을 것 같아. 오. 우리가 그만큼 진영이를 리스펙하고 되게 좋은 후배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지내왔었거든. 그 테레는 내가 알기로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네. 아이돌 멤버가 됐는데 네. 아이돌 양성 프로그램에서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솔직히 아주 옛날에 네. 1985년도 MBC 강변가요제라고 있어. 거기서 이제 빈들레 호시대어를 불렀는데 네. 너가 태어나기 몇십 년 전이야. 네. 아 근데 강변가요제 알고 있어. 있어? 네. 대학가요제도 있고. 아, 알고 있어. 네. 그 음악적으로 관심이 많구나. 그래서 나는 갔어도 봤었고요. 나는 갔어. 내가 봤어? 봤었죠. 그때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무대를 네? 뒤집어 놓으셨다. 아니, 그거는 지금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쓰고 있는 그걸 네. 이 세대에서 알다니 알죠 최고의 선배 그러면 나는 박미경이 아니고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그 좀 이렇게 엉뚱한 누나로 생각해서 아닙니다 제가 선배님 노래 가지고 계신 곡들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가지고 기억 속에만 그대 정말 어려운 노래인데 너무 열심히. 어려워 나도 그 부르다가 하지만 오랜 오자에 역사해줘 네. 이거가 너무 그 소리가 너무 안 좋다고 네. 잘 올라가는데 그 소리 아니라고 한 300번 부른 것 같아 그래서 한 3일 동안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 와. 그래서 이 명곡이 탄생하지 않았나 맞아요 근데 사실은 이 노래가 내가 부르고 나서 별로 활동을 안 해서 박효신 선배님이 박효신 씨 알지? 네. 선배님이 불러서 네. 더 알려졌지 리메이크를 해가지고 그 곡을 오늘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네가 그걸 부른다고? 대박 나겠다 너가 딱 부르면 제이트 되는 거 아니야? 응? 그 얼마나 떨리겠어 나도 너 선배인데 누나가 노래해야 되는데 나도 네. 긴장되는데 이제 네. 긴장을 풀고 네. 그냥 막 해 틀려도 되니까 100점 줄게 알겠습니다 네. 기대된다 나 안 보고 있을까? 나 이러고 있을게 왜냐면 귀는 열려 있잖아 네 해보겠습니다 멋있는 이별이라 믿고 널 보내
이별이었기에 너는 말없이 날 보내줬었지. 눈물 섞인 너의 목소리 등 뒤로 남겨둔 채로 그렇게 난 쉽게 널 떠났는데. 얼마 남았어? 네? 계약 얼마 남았어? 네? 기다릴게. 끝나고 우리 소속사로 와. 이게 좀 아픈 사랑인데 아 정말 표현을 너무 잘한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너 오늘 노래를 뒤집어 놨다니까. 진짜 잘했어. 어 테레, 어 테레, 리듬 비트 솔 노래를 뒤집어 놓으셨다. 솔직히 내가 이제 너를 만나면 네. 물어볼 게 있었거든. 응. 춤추면서 내가 지금 네. 준비하고 우리 연습하는 게 있는데 나는 정말 잘 까먹어. 그 예를 들어서 뭐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도 모르고 수요일인지 막 그 정도인데 그러니까 그 어려운 안무 뭐 너희들 같이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한테는 되게 어렵거든. 그러니까 그 혹시 그런 거 준비하면서 네. 뭐 까먹은 적이 있는지 힘든 적이 없는지 뭐 이런 거 있죠. 저 너무 공감이 됐습니다. 방금 안무를 완성을 시켜놔도 또 한 한 주 활동 안 하고 하면 또 까먹어요. 저도 그래서 저도 혼자 연습하고 그리고 저도 똑같이 날짜도 까먹고 막 그럽니다. 그래요? 고마워요. 공감해줘서. 네. 선배님께서 요즘 즐겨 듣고 계시는 댄스곡이 저 좀 궁금한데 혹시 저희 노래이신가요? 제목까지 다 썼는데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 너무 티나니까 나는 그냥 그 골든걸스에서 이제 네. 우리가 한 명씩 그 아이돌 노래를 했었어. 그래서 아이브의 I am. 너무 높고 어려운 노래. 어려운 노래인데 똑같진 않지만 네. 나는 그냥 진성으로 불렀지. 그 팀들은 이제 좀 과성이고 예쁜 목소리를 불렀는데 짧게 네, 하겠습니다. 짧게만. 네. 네, 감사합니다. Let's go. 넌 그냥 믿으면 돼. I'm on my way. 보이는 그대로야. 너는 누군가의 dreams come true. 제일 좋은 어느 날의 대사비 머물고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최고의 선배. 저도 이번에 선배님 영상들을 보고 놀랐던 게 있습니다. 이제 발라드는 말할 것도 없는데 댄스곡 하실 때 흔들림이 없이 라이브가 너무 완벽하신 그러니까. 것 같아가지고. 6살, 7살부터 이제 노래를 듣고 댄스 이제 뭐 티나 터너나 뭐 그 흑인 음악들을 네. 많이 들어가지고 춤추면서 노래를 많이 한 것 같아. 근데 이제 그거를 천성일 씨가 그 노래를 나 노래하는 걸 보고 네. 이유 같지 않은 이유 2부의 경고를 받는 거야. 춤추면서 하라고. 그러니까 그게 몸에 배인 것 같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발라드를 하면 좀 쑥스러워하지 내가. 쑥스러워하시네. 되게 쑥스러워. 그러니까 나한테는 그냥 댄스가 더 나한테 맞는 것 같아. 그 댄스 성향이 좀 큰 것 같아. 제가 2부의 경고 무대를 봤었는데 선생님께서 손바닥 춤 조금 더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이거 손바닥 춤은 또 클론의 강원래가 네. 이제 만든 거야.
오늘도 난 나를 피했단 생각을 하지 마. 아, 네. 이거 너무 쉽잖아. 이거 아가들도 할 수 있는 거야. 저희 것도 쉽습니다. 네. 그 다음에 손바닥 춤하고 또 이런 거에서 시작. 나에게만 나를 보고 해. 내가 그렇게 싫어. 나에겐 더 이상 순애몬 없어. 난 널 그냥 떠나버릴 거야. 아 이런 아 네 감사합니다. 정확히 배웠습니다. 훨씬만해요. 아 그 뭐 몇 초 만에 하네. 나 한 3일 걸렸는데. 예. 그러니까 나도 5세대 그룹이니까. 네. 요즘 춤도 궁금하고. 저희 춤이요. 춤을 좀 알아야 되잖아. 네. 그래서 나한테 요즘 춤 하나 좀 티칭해 주실래요? 아 좋습니다. 네. 저희 춤 중에서 인블룸이라는 곡이 있는데 그 곡도 손을 많이 씁니다. 비슷합니다. 네. 아 그래요? 좋죠. 네네. 이게 서서 다리가 네. 오른쪽 발이 앞에 있고 또 발까지 해줘야 돼. 네. 네. 세븐에 하면 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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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래. 고맙다. 나한테 배려해줘서. 아닙니다. 나 이거 했으면 개망신할 뻔했어. 이렇게 하죠. 네. 아닙니다. 너무,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저 근데, 그니까, 부르신 노래가 너무 짧았어서. 과연 짧을까? 그럼 짧게 하나 해줄게 또. 선배님께서 부르신 곡을 한 곡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2부의 경고보다 더 센 노래가 있어. 이유 같지 않은 이유인데. 그걸 짧게 좀 불러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쭈랑! 한번 쳐주세요. 이 노래 관건이 애드립이야. 최고의 선배. 와. 최고의 선배. 무대를 주셔서 찍어서 오셨다. 아, 그거를 내가 너한테 듣네. 고마워. 아니, 응. 춤 너무 잘 추시는데. 나? 네. 아, 이거는 기본이지. 애기들도 춰. 예? 어. 선배님 제가 이렇게 직접 뵙고 듣고 나니까 골든걸스 데뷔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냥 연습의 끝판왕. 무한 연습만 하고 있어. 그래서 기대해도 될 것 같아. 자. 응원해 주세요. 꼭 지켜보겠습니다. 계속. 나도 너 지켜볼 거야. 아, 챙겨보겠습니다. 지켜보면 안 돼. 챙겨보겠습니다. 혹시 골든걸스 방영이 언제 할까요? 매주 금요일 본방사수 부탁드립니다. 본방사수. 네.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오케이. 골든걸스. 세상이 아무리 날 주저